시는 마오족의 문화적 소양이 깊고 마오족의 자수 예술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아름다운 마오족 의상에는 마오족의 역사가 담겨 있어 몸에 새겨진 역사라고 불리기도 한데요. 마오족의 자수와 은 장신구는 아름답기로 정말 유명하죠.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?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? 그리고 되게 빳빳해요, 의외로. 처음에 이렇게 염색하고 말렸을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리고 두들기고 말리고 두들기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만 이렇게 반짝인다고 해요. 그리고 이건 입을 때 접히면 안 된대요. 한번 접히면 그게 회복이 안 된다고 하네요. 너무 이쁘죠? 색깔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되게 고급져 보여요. 근데 접히지 않는데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. 이게 한 세트예요.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그렇죠. 반짝반짝 너무 색깔이 이쁜데요. 이게 보시면은 너무 섬세하고 정교하고 예뻐요 지금. 그리고 이게 봤을 때는 무거울 것 같거든요.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무겁고 너무 가볍고 의외로 이렇게 활동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. 어때요? 좀 괜찮나요? 좋은가요?